왔습니다. 오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김동현 아니야 아니야 나야나 김동현 아니야 아니야 나야나 김동현 아니야 아니야 나야나. 예, 제가 아 저번 그 랜선장대에서 김동현 씨랑 네. 제가 김동현 씨 믿고 갔다가 정말 박살이 났습니다. 예. 산양삼을 고성 꽃새우로 50%. 여러분 50% 이상 할인이 됐습니다. 자, 명예전당의 오늘 특산물은요 바로 축하한다 동현아. 동현아 축하해. 고성 꽃새우입니다. 정말 저기 함양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. 예, 그래서 오늘은 나도 좀 창피하지만 사실 죄수생이요. 아 죄수생이요. 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럭김에 태클을 걸지 마. 오늘은 우럭집 말할 게 아니라 매실청에 댓글을 걸지 말아. 많이 팔아야 돼요. 좀 부연하셨어요 지금. 아니, 어떻게 그냥 우연히 왔다가 예. 우연히 그냥 참 그 참 혼나고 왔어요. 저도 두 번이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예, 예. 작년에 초보 깻잎 맡았다가 깻잎. 엄청 맞았습니다. 살짝 저희가 뭔가 재도전구 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. 오늘 제가 저기 뭐 선배님 계시지만은 저게 좀 감투를 쓰고 네. 팀장으로서 조금 중간 다리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. 허팀장. 예. 아 우리 오늘 팀장 제대로 뽑았어. 아 그럼요. 예. 오늘 멤버 좋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 뭐 승리니까. 네네. 예. 목표는 승리뿐. 자 오늘의 바로 그 음식이 바로 저기 쌀귀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네네. 쌀귀리.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은 바로 슈퍼 파워 팀입니다. 슈퍼 파워 팀. 슈퍼 파워. 파워! 가자. 야 여기 진짜 명당이네. 마을. 네네. 오. 야 입구에 딱 오니까 벌써 이 우리 저 와 무궁화. 응, 무궁화가 네. 오늘 반겨주네. 또 우리 무궁화. 귀리 보존하세. 이건 우연히 일치입니다. 쌀귀리 보존. 쌀귀리 보존하세. 귀리 보존하세. 바로 원숭이 할 것 같습니다. 귀리 보존하세. 아니 무궁화가 웬 말이야. 밖에 땀에서 보니까 와 이 장독대가 또 장난이 아니네. 오 선배님 와. 지금 내가 봤을 땐 이영이 같아요. 지금 독대가 몇 개예요? 지금 한번 보자. 어린잡아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네. 예, 예. 오 장난 아닌데.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장을 우리 사장님 직접 담으신 거? 이게 담으시는 건가? 이제 뭐 장독대 소개를 좀. 이게 뭔가 여기에? 이게 다 고추장인가요? 이거는 쌀길이로 담은 장독대입니다. 아, 장독대. 지금 천천히 익어가는 중이라. 이거 안에 냄새가 나요. 그러면 된장, 고추장, 간장. 간장. 이 하여튼 장이란 장은 여기서 다 생산이 되는 것이네. 아니 근데 쌀길이로 고추장을 만들 생각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쌀길이는 일단 좋은 곡물이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하나고요. 하나고. 시중에 나와 있는 길이는 겉길이에요. 수입. 한 겉길인데 조금 식감이 거칠어서 식용으로 재배하는 이 우리 쌀길이는 부드럽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아베란스 바이드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밥을 하실 때나 먹었을 때 안 불려도 되고요. 네. 좋네요. 아 이걸 고추장을 만들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쌀길이 고추장을 만들게 되었어요.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. 쌀길이하고 겉길이하고 다른 것은 쌀길이는 이제 매끄럼하게 그냥 딱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은 예, 예. 이 그 참 겉길이는 도정 자체에서부터 그냥 우리 저 여자 농갓길. 아 그런 차이. 예? 예. 예 내가 표현이 잘 됐는데. 표현이 배가. 아니 요즘 잠깐 표현이 잘 혼나시는 거예요. 표현이 그거 거기 어디입니까? 뚝 뻗어 나가시네요. 예예. 예, 예.